하이, 리비입니다. 오늘은 뿌링클하고 치즈볼 시켰고요. 뿌링클이 18,000원, 치즈볼이 5,000원. 그리고 뿌링뿌링 소스 원래 하나 주는데 하나 1,500원 추가했어요. 그래서 두 개. 짠. 진짜 맛있어.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BHC인 것 같아요. 콜라. 치즈볼. 지금 DSLR 사서 DSLR로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요. DSLR 혼자 녹화할 때는 되게 편한데 이게 생방이랑 같이 하려면 카메라 구도가 안 맞아요.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. 그리고 노트북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위치를 옮겨놨는데 오늘은 그래서 구도 테스트 겸이에요.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생방은 찹쌀 도넛 같은 건데 찹쌀 도넛에 겉에 기름기 좀 빼고 안에 치즈를 채워놓은 것 같아요. 좀 달달하고. 얘는 뻑살. 아, 맛있어. 콜라에 치킨 뭐냐고요? 얼음입니다. 뿌링클 너무 좋아. 이거 치즈볼 여기 담가서 먹어봐야겠다. 뿌링뿌링 소스에. 후식은 없을 것 같아요. 머리는 직접 따왔고요. 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말 운동 갈 거야. 이번 주부터는 진짜 가야지. 치즈볼 짜다기보다는 바삭해요. 아니, 짜다기보다는 달달해요. 고소 달달. 왜 식감을 얘기하고 있지? 이런 느낌이고. 이렇게 치즈.
이 시즈닝 자체도 맛있는데 얘는 소스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. 소스 듬뿍. 뼈 씹는 소리입니다, 여러분. 이 노란 시즈닝이 짠맛 조금에다가 단맛이 조금 더 강하고요. 고소한 맛에다가 그 치즈 풍미가 나는데 그 닭 자체에 염지되어 있고 후추 들어가 있잖아요. 그 맛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이 소스는 요거트 소스예요. 요거트에다가 이 뿌링클 치즈가루 좀 넣은 거거든? 그래서 단데 짜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다 해먹어 그냥. 화면이 일부러 가운데 안 맞춘 겁니다. 가운데는 DSLR 있어요. 요 웹캠 영상으로 영상 편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DSLR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첫 게 아니고요. 카메라 위치는 지금 화질 좋은 카메라로 녹화 중이기 때문입니다. 다음 달이 벌써 추석이네요. 근데 왜 여름은 꺼질 생각을 안 하지? 와 방금 이.. 와 이 부분 진짜 기름지다. 세상에. 1인 1닭 항상 기본 아니에요. 닭이 크면 잘 못 먹기도 해요. 근데 멕시카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랑 BHG랑 멕시카나까지는 교통 같은 건 두 마리도 가능. 맛있어 맛있어. 핫브링크 좋아하는데 그냥 뿌링클 시켜주신 이유는? 핫브링크는 한번 해서요. 퇴근하고 싶다. 원루 중?
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. 치즈볼은 너무 맛있는데 가성비가 너무 쓰레기야. 마지막입니다.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 키랑 몸무게 같은 게 스펙이라고 하시는 거면 저는 키랑 몸무게를 스펙으로 치지 않습니다.